예, 안녕하십니까. 박종화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세법을 먼저 듣고 뭐 회계를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보통 이제 회계 듣고 세법 듣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세무회계 연습 문제 싹 다 푸는 겁니다.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푼다. 물론 너무 이상한 문제가 있으면 안 풀겠지만은 그래봤자 그게 전체 문제에서 뭐 한 문제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뭐 당연히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순서대로 푸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아시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세법의 기본 원칙. 뭐 틀린 것을 골라봐라.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과 부과, 징수 과정에서 모든 납세분야는 평등하게 취급된다. 조세평등주의니까 당연히 조세 따라서 평등하게 취급된다라는 말 맞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서로 좀 믿자라는 것이죠. 누구랑 누가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 공무원도 서로 좀 믿자,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한다. 이걸 틀리게 하게 되면 일단 이 문제가 맞는데 틀리게 하게 되면은 뭐 납세 문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됐지만은 세무 공무원은 뭐 필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틀린 문장인 겁니다. 조세 법률주의 뭡니까? 뭐 별것도 없죠. 법률에 따라서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의하지 않고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도 납부라고 뭐 틀렸네. 조세 법률주의가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예, 거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만약에 법률에 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때는 여기가 없겠죠. 조세평등제 따라 바탕을 둔 규정으로는 실질 과세 원칙 무슨 말입니까?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게 되면은 조세평등주의가 구현이 된다 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리고 또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해서 뒤에 문제가 또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조세 분류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에서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누가 세금 매기냐라는 것이죠.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여기는 뭐 틀린 거 없잖아요. 이거 뭐 그냥 열고 돼 있는 거니까 뭐 제가 부연 설명할 건 없잖아요. 법소부 다 국세가 되는 것이고 뭐 취득세, 뭐 주민세 등등 다 지방세죠.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걷어가는 것이고요. 사용용지의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는데 특정이 사용용도가 특정이 안 됐다, 특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갖고 세금 걷는다. 뭐 교육을 위해서, 농어촌을 위해서 세금 걷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거는 그냥 걷고 나서 다양하게 쓰이는 거잖아. 법소부 같은 것들 보통세입니다.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 그러니까 이건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으면은 직접세고 납세 의무자 담세자가 다르면은 간접세죠.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내는 자고요.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건 거꾸로 써놨네요. 우리 이제 법인세, 소득세는 이제 대표적인 직접세고요.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다 부담하고 있는데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대신 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과세물건 측정 단위에 따라서 금액에 비례해서 세금 내냐, 이런 거는 뭐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니까 금액이 있죠. 아니면 어떤 수량, 양에 비례해서 세금 내냐, 뭐 탁주, 맥주 이런 주세 같은 것들 뭐 다 주주주 나오죠. 뭐 주세 같은 것들이 양에 비례해서 세금 낸다. 금액이 아니라. 맞습니다.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을 골라봐라 랍니다. 쭉 보시면 뭐 보통세 나오고요. 뭐 목적세 나오는데 팀장님 목적세가 뭐냐. 목적세는 방금도 문제 봤었잖아요.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어떤 조세라고. 보통세는 그런 게 용도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맞죠? 챕터 2 국세기본법 국기법이라는 것이죠. 국기법 역시 문제 순서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그대로 푸는 것입니다. 법률행위 효력 발생 소멸 특정 행위의 이행을 위해서 정해진 일시 이게 뭡니까? 기한 일시 정해진 일시 언제까지 이런 뜻이잖아. 언제까지 이행해라 그런 거는 기한이잖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이고요. 두개 좀 차이가 있죠. 기한의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규정인데 틀린 것을 골라봐라.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된다. 그러면 공휴일에 다음 날 우리 이길이다라고 하죠. 이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뭐 3월 말까지 뭐 세금 내라. 3월 말이 3월 31일이 뭐 일요일이야. 그럼 4월 1일까지 세금 내라. 뭐 이런 얘기죠. 기간의 초일 혹은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은 그 일수만큼 기한이 연장된다. 거기 틀린 말 있죠. 이것도 이길입니다. 이길. 기간에 초일 또는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은 뭐 일요일 뭐 이런 게 섞여 있어. 뭐 빨간 날이 막 섞여 있어. 근데 빨간 날이 막 이틀이 섞여 있다 이겁니다. 그 이틀 연장되냐? 아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빨간 날이 뭐 3일 있다고? 뭐 3일 연장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빨간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로 연장된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휴일에는 조세 수납 기간의 휴일인 근로자들 5월 1일이죠. 그것도 다 공휴일로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기간과 기한인데 틀린 설명 골라봐라.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계속된 기간.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계산은 세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역법적 방법. 역법적이 결국은 이제 달력의 역이죠. 달력에 따라서 뭐 계산한다. 날짜 계산할 때는.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착한 날에 신고한 것을 본다. 우리가 지금 우편으로 신고서 제출하는 거니까 이건 납세의무자 쪽이잖아요. 이건 발신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신주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이니까 발신주의. 우리가 발신한 날. 발신한 날이에요. 우편 도장 날짜가 찍힌 날. 도착한 날이 아니라 납세무자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보낸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장 찍힌 날.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이길이다라고 했었죠. 서류 송달입니다. 서류 송달. 역시나 틀린 것을 골라봐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명인의 주소, 거소, 거소는 이제 주로 있는 것이고요.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맞습니다. 뭐 틀린 문장이 없잖아. 그 명인에 있는 곳에다가 보내는 것이다 이거고 서류는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소 불명, 주소 같은 게 불분명해.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공시 송달하는 것이죠.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은 뭐 공고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류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류 송달은 결국은 우리 납세의무자 쪽이 아니라 국가에서 우리한테 뭐 서류 같은 거 보낼 때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서류 보낼 때 그럴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도착을 해야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도착주의,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겁니다. 공시송달은 특례 규정이 있는데 특례 규정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라고?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해야지. 날로부터 뭐 14일 뭐 경과 후 경과 시 서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고했다고 야 그날부터 바로 효력. 그럼 너무 잦인하잖아. 한 2주 정도는 지나가야 14일 지나가야 서류 송달한 거로 보겠다 이겁니다. 14일 뒤에 도달한 거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 공고한 날로 있으니까 이제 틀린 문장이 되겠다 이거. 그래서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송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봐라 라는 말 문제. 이 국기법은 뭐 계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다 말 문제입니다. 막 풀다 보면 막 졸려. 막.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방관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A, B가 있는데 A가 봤을 때 B는 특수관계인인데 특수관계인이래. B가 봤을 때 A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지. A가 봤을 때 B가 특수관계인이 되면은요. B가 봤을 때도 A가 특수관계인이 된다는 거죠. 쌍방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번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 어느 한쪽이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일반관계가 아니라 쌍방관계다. 틀린 겁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다시 말하면 혼인신고 안 한 것들도 그러니까 동거해도 다 이제 배우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임원도요. 당연히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다 열거되어 있잖아요. 특수관계 어디까지라고. 경제적인 어떤 관계. 그 다음에
법인과 경영 지배 관계 있는 주주, 뭐 주로 이제 대주주가 되겠죠. 이것도 특수 관계인이 된다. 경영 지배, 경제적 연관 관계에서 그런 뭐 뉘앙스로 보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거기 특수 관계 어디까지 됐는지 뭐 달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주 그냥 보시면은 바로바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규정인데 틀린 설명을 뭐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초일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 초일 불산입이잖아요. 맞네. 첫날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라서 한다 이겁니다. 민법의 역법적 방법 또는 달력에 따라서 뭐 계산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뭔가 사례형이네요. 2022년 12월 말로 3년도 종료하는 법인이야. 2023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3년도 종료로부터 3개월 뒤에. 아직까지는 맞아. 공교롭게도 근데 그것이 3월 31일이 토요일이야. 그럼 다음 날은 일요일이니까 거기도 아니고. 그럼 언제까지? 4월 2일까지 하는 거지. 뭐. 월요일까지. 4월 2일 월요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지 않겠냐 합니다.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도 빨간 날이기 때문에 4월 2일까지 월요일까지 하는 것이죠. 법인세를 전자신고했을 때는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한테 전송된 때 신고된 걸로 본다 해서 뭐 쭉 그렇게 우리 봤던 문장이고요.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부과의 원칙,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거냐 이거지. 국세부과 원칙. 국세부과 원칙이 아닌 것은 실신근조잖아. 실신 뭐 근조. 외워야 되겠죠. 실질과세 원칙. 뭐 신의 성실의 원칙, 근거 과세 원칙, 조는 뭐요?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에서 국세 기본 국세의 부과의 원칙에서 실신 근조 앞글자 따서 외워야 되겠죠. 여기는 뭐 재소세기에서 뭐 세법 적용의 원칙이죠. 재소세기에서 재소세기 기업회계 기준 존중은 재소세기 할 때 세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아예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죠. 국세부가 원칙, 틀린 설명을 골라보세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역시 세법 쪽은요, 우리 재무회계 원가관리보다는 좀 더 진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게 뭐 특히나 저기 말적이 좀 많잖아요. 말 문제가 계산 문제보다는 말 문제가 많고 계산 문제도 좀 간당간당한 애들이 좀 많습니다. 오케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한다. 그래 맞네. 세무공무 적용되지 않는다. 제가 말했잖아. 틀리게 하면 여기서 틀리게 한다고. 걔도 적용된다고요.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세무공무도 서로 신의를 갖고 성실하게 임하자라는 것이잖아요. 걔도 적용된다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근거과세 원칙은 말 그대로 근거에 따라서 과세하겠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데이터,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세금을 확정시키겠다.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요. 세금을 줄여준 다음에 사후관리한다는 얘기죠. 너무 세금 많이 줘준 것 같아. 그럼 다시 또 세금 더 걷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세법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들은 운용 범위를 다시 한번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맞고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평등제를 구체한 것이다라고 이미 한번 봤던 문장이죠.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게 되면은 조세 평등주의가 구현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또 보시죠. 질문부터 보시면은 이 경우의 적용들을 그러니까 이 케이스의 적용들은 국세부가 원칙에서 실신근조 중에 하나의 개념이겠죠. 사례형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김회피 씨가 종합소득세 누진세를 피하려고 아내인 이명희 씨의 명의로 슈퍼마켓을 개업했다. 명의는 와이프네요. 뭐 이명희니까 왠지 그렇죠. 아내니까 뭐 맞네. 아무튼 김회피가 이제 실질적인 뭐 사업자인 것 같고. 출자한 바는 또 없고 아내는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 그냥 이름만 그냥 바지 사장인 거지 쉽게 말하면. 실질적인 소득은 김회피다.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사업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한테 세금을 때리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 아니겠냐. 그래서 비록 명의는 아내 명의로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요놈이 슈퍼마켓을 개업했으니까 요놈한테 사업소득 때리겠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기속되다는 얘기니까 얘한테 세금 매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국세기금법에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에 양도의 주체 및 납세 문제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 상황이 거잖아. 신탁자. 맡긴 거지. 명의수탁자. 그 명의는 부동산 요놈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주인인 거지. 그리고 제3자한테 매각한 거. 이런 상황. 다시 볼까요? 명의신탁 부동산. 부동산 명의가 얘한테 이전이 된 거고 얘가 이제 팔았다 이거예요. 형식상으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얘가 판 거기 때문에 얘가 판 걸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실질 과세 원칙이죠. 얘가 세금을 네가 세금 내라 이런 얘기잖아. 그리고 형식상으로 요놈 명의로 부동산 팔았다 하더라도 물론 알게 됐을 때 그런 거지. 실무상 알기가 쉽지는 않겠죠. 누가 꼰질리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겁니다.